자, 첫 번째 캠에 나와주세요. 가족 모임들이 있으면 보통 노래방도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면 저를 이제 장난삼아 놀리. 목소리가 약간 듣기 싫다. 좀 지어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진짜 클리닉이네요 오늘. 고민이 있으시네요. 지어짜는 게 뭐지? 떠나시면 어쩌라 어쩌라고. 아이고 안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저는 뭔지 알겠어요. 아, 벌써요? 영상만 봐도 역시 명이십니다. 모으실까요? 자, 그래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에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네네, 앉으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멋지시다. 아니, 외모로만 봤을 때는 예전에 한 80년대를 풍미한 배우상. 네, 진짜로. 네. 얼굴도 네. 작으시고 너무 멋지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 봉화에서 온 최종섭입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서 놀림을 좀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영상에 좀 한이 맺혀 있던데. 네, 가족들이 노래를 다 잘 부르는데 저만 유달리 좀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다 잘하시네. 키가 죽어서. 네, 막 이렇게 지어 짜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막 같이 노래방 가면은 그걸 막 흉내내고 이러죠. 아하. 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배워서 이제 가족들 중에 최고 노래를 못 부르는데 이제 당당하게 나서겠다. 어머나. 가족들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가족분들은 노래를 그럼 다 잘하세요? 다 뭐 가요제 나와서 이게 상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카는 이제 뭐 트롯 신이 떴다. 우진이라고. 가수분이세요? 누구? 네, 우진이에요. 그래요? 닮았어요. 닮으신 거죠? 조카라고요? 네, 사촌 누나 아들이에요. 어머나. 네. 다 잘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형님 같은 경우는 배우가 이제 예서 배우가 이제.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좀 얼굴을 보면 장윤정 씨는 얼굴만 봐도 아, 이분 잘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아, 노래 관상. 네, 가족 사진 있나요? 네, 사진 같은 거 가져오셨나요? 사진? 와우. 예. 아우, 많다! 세상에. 대가족이다. 이게 한 가족이라고요? 몇 남매세요? 원래 11남매인데요. 두 분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9남매입니다. 와우. 예. 그 중에 그러면 몇째신 거예요?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예. 아드님이신구나. 최종섭 씨는 지금 어디 있으실까요? 여기. 그러시구나. 이게 노래 못하니까 맥스 줄였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키가 크셔서 뒤에 가신 거지. 키가 죽어서. 아, 그러니까. 아니, 키가 죽어서. 키가 죽어서 뒷줄에 갔다가 하시잖아요. 뭘 그렇게 갖다 붙여요. 이게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해요. 뒤에 사진은 뭐예요? 뒤에 사진은. 또. 잠깐만. 이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아니. 영화. 원앙소리. 예, 보신던가 봐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원앙소리 너무 봤죠? 이분이 아버님이시라고요? 예, 예. 아버지? 저 많이 안 닮았습니까요? 네. 맞아! 붕어빵인데. 어릴 때는. 맞죠? 그 와,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 야, 가족이 죄다 유명하신 분들이네. 아니, 무시당하시만 하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영화에서도 노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들에 가서 일을 할 때 김을 메고 하면 우리 출간섬처럼 김을 메게 네. 되면 땀을 흘리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 소린 그런 우리나라 전통 민요
이런 것들을 읊조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제 두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한이 많이. 아하.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랬으니까.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가족분들께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누가 제일 놀렸어요, 형제 중에? 바로 위에 형님. 바로 위에 형님? 네. 바로 위에 네. 형님? 오늘 그래서 응원차 나오셨습니다. 어? 네. 놀리던 형님이 나오셨어요. 네, 네. 제일 많이 놀리신 분. 그만큼 친하고요. 아~ 예, 장난기도 있고. 네네. 저희한테는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 오셨어요? 아, 저 어머나 또 멋있게 하고 오셨어. 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뜨시네. 어머나 인물들이 너무 좋으시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그 오늘 그 출연하신 우리 최정석 형인데 너무 좋은 프로인데. 네네. 또 이렇게 또 동생이 나온다니까 제가 오늘 꼭 참석하고 싶어서. 오늘 최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을 놀리신 거야? 제일 놀린 형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뭐, 아니 근데 우리 큰아내가 노래를 다 잘하는데 네. 동생이 조금 못한다 그럴까? 아. 목소리가 뭐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키 목소리 나오니까 우리가 또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놀리고 노래 못한다고 우리 가족끼리 노래 잔치를 하면은 네. 꼭 빼고 뒤에서. 아 너무 슬프겠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가 보니까. 아, 연습 지난밤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보니까 노래방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정도 있고. 아니 지금 표정이 너무. 근데 그 노래를 사실은 이게 살면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노래로 푸는 거거든요. 혼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에 뻥 뚫리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이제 노래를 연습하는 게 그 어느 누군데도 이제까지 이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잘 오셨어요. 아주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도장 클리닝의 네. 첫 번째 캐맨님의 네. 아주 정말 적합하신 분이. 적합하신 분이. 그리고 노래가 네. 그 뭐 기본이 있는데 원 포인트에서 지도 받는다고 갑자기 좋아지는지 그래. 지도 받는다고 갑자기 좋아지는지. 그래. 아. 있어요. 자신감.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뒤돌아가는 너무 네. 감동받았어. 저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열창을 하시는 분을 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얼굴 나중에 봤어요 색깔? 레드로 변하셔가지고. 평소에 본인의 실력과 지금 오늘 컨디션 어떤 것 같으세요? 한 50%. 평소에 50%? 네.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50%.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게 TV 나오는 거 이게 유심히 보면 네. 참 각자의 음색이 되게 중요하다. 아, 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노래를 불러서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목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 남자 가수 노래 평상시 애창곡 있으실까요? 아 그런데 남자 노래를 부른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어, 임자 노래만 부르고. 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배우 가장 좋습니다. 어떤 노래? 배우 선생님의 이제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걱정이 됩니다. 예. 가사 알고 계신가요? 네. 네네, 한번 해볼게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너그를 찾아왔나 낙엽송 오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일을 두려시 남은 이 그릇이 다시 한번 걸음만치면 떠나가는 장충단 공원 지금 도장 클리닉 첫 번째 환자에서 일단 왼쪽 어깨 탈구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원래 이렇게 박자를 좀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신가요? 쳐보니까 쳐보니까 못 맞춰. 자, 이제 갈게요. 자, 우리 최종삼님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수의 예. 목소리를 따라하는 예. 방법으로 노래를 배우시는 분인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 진상이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왜 여자 노래를 먼저 부르시고 남자 노래 혹시 부르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본 이유가 원래 톤이 그러신지 아니면 노래마다 톤이 바뀌는 건지 제가 들어보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회룡포는 여자 가수 노래니까 여자 톤으로 부르시고 네. 배우 선생님의 노래는 아주 그 저음이 네. 깔려있는 남자 톤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 이 세상이 싫어 싫도록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그러니까 원래 톤이 쥐어짜거나 여자처럼 얇은 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CD를 듣거나 원래 음원을 들으면 그 가수의 목소리로 부르시는 버릇이 있으시니까 그 멜로디만 들을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찾아서 멜로디를 습득하신 후에 내 음색대로 가사를 붙여서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음색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좋은 음성을 갖고 계시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가짜 같은 경우에는 네.
음악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아까 회룡포 하실 때 보니까 손짓하고 막 이 표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하시려다 보니 네. 이걸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손짓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회룡포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손짓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 불러보고 키를 반 키만 낮출게요. 그리고 제가 삼각형을 그릴 건데 여기에 올 때 조금 소리를 강하게 내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네, 잘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자. 뒤돌아가는 그 그렇죠. 세월이 얼마나 이더냐 물살 그렇죠. 나설은 어느 하늘 아래에 와요. 빈 베개로 나서 있구나.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릴게요. 둘, 셋. 세월아 그 욕심 더해 가는 기다렸다가 이 세상이 싫더라. 좋아요. 하나 둘 셋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둘 셋 내 마음 바다 같은 곳 같은 그곳 해령포로 돌아가련다. 박자가 확실히 맞아떨어졌고 네. 네. 아니 박자도 박자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노래 맛이 나고 훨씬 더 노래 맛이 나고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듣더니면 우리 그 장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바로 고쳐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레코딩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나! 그다음 뭐. 한 60점, 50점 줬는데 오늘 한 80점 내지 90점까지도? 아니, 아까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아까 못 믿어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못 믿었지. 아, 이렇게, 이렇게 바뀌네요. 아. 다음에 가면 또 원희 씨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숙제예요. 예, 네. 원희 씨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영상. 멜로디만 나오는 영상 찾아서 네, 듣고 네, 네.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 누군가 부른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부를게요. 네. 아니 오늘 뭐 들어보니까 이 정도 레슨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아주 실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나! LG 헬로비전